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정우수대 김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이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여수 순천 광양의 광양만 통통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조충훈 순천시장은요, 광양만권 세 기시를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통합예총이나 통합예술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자, 이제 정말 광양만권 3개시의 통합 문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통합으로 가는 길, 그리 뭐 쉽지만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노력이 또 필요하겠죠. 이 불필요한 경쟁보다는 상생을 우선시하는 이런 방법 택하길 기대해봅니다. 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의 첫 소식 우리 지역 여수로 떠나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여수의 밤바다를 뜨겁고 화려하게 물들인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곳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에이, 얘기만 있으면 안 되죠. 이 멋진 불금을 즐기려면 노래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거기에 맛있는 먹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풀코스로 준비했습니다. 여수의 먹거리와 밤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혜택. 여러분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대한민국이 인정한 핫플레이스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의 매력을 200%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야경도 즐기고 포장마차의 낭만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여기에 여수의 손맛이 더해진 맛깔스런 음식까지.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맛있고 멋있는 여수의 밤 속으로 출발. 오늘은 바이킹 야시장의 첫 신고식 날. 잔칫날답게 여수 시민들로 구성된 풍물팀이 야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현장에 여수의 수장이신 시장님이 빠질 수가 없죠. 여수는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해양 관광 도시입니다. 뭐 경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 이게 맑고 청정한 바다에서 나는 깨끗한 맛있고 신선한 수산물이 있는데 그 여수 수산물을 대표하는 여수 수산시장에서 전국 최초로 바이킹 야시장을 개장을 했어요. 여기 오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수산물을 정말로 값싸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 수산시장과 바이킹 야시장 꼭 한번 오셔서 밤바다 낭만에 취해 보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여수 가슴속에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이킹 야시장에 마련된 부스는 총 8개. 중국, 베트남, 찍고, 일본, 태국 등 다문화 가정 주부들이 운영하는 6개의 부스와 아이디어 넘치는 청년 창업 부스 두 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주전부리를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 베트남 만두가 이건가요? 네. 이거 막 베트남 만두예요. 오, 봐봐요. 이 안에 내용물 특이하죠? 라이스 페이퍼로 안에 고기하고 야채하고 넣었어요. 아, 왜 맛있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만두가 촉촉해요. 안에 내용물이 굉장히 촉촉하네요. 네. 고기가 육즙이 굉장히 살아있는데 빨리 양념비법 알려주세요. 날치알 대막기? 이건 뭔가요? 대막기가 뭐예요? 김말이요. 어? 김말이, 김말이. 아, 김말이. 김말이를 대막기라 그러구나. 네, 두 분은 뭐 부부 사이세요? 아, 아버님은 떡볶이 볶으시고 우리 어머님은 대막기. 일본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이 꾸리는 일본 주전부리 부스에선 깨볶는 냄새가 솔솔. 어떻게 이렇게 또 일본 어머님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네, 직장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직장에서? 예. 직장에서 만나가지고 지금은 같은 직장을 꾸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직장이잖아요. 예, 예, 예. 오늘 첫 개장했는데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뭐 너무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너무 축제 분위기네요. 제일 중요한 게 매출이잖아요. 매출. 예. 매출은 어때요? 오늘 생각보다 지금 시장 또 갔다 왔어요. 얼마 버셨어요? 지금 얼마? 지금요? 네. 근데 이제 막 8시 시작해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 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몇 시간이죠? 2시간 됐는데 30만 원이요. 2시간에 30만 원. 와, 이거 대박입니다. 맛있는 타코야끼 먹으러 오세요.
여기는 태국인데 사와디. 사와디야. 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사와디. 와, 근데 여기가 손님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태국의 제일 유명한 음식이요, 바로 바타이입니다. 똠얌꿍 아니고 또 두 번째 바타이 있어요. 와, 제가 태국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일단 오늘 이거 바타이 먹으면 태국 갔다 온 거랑 다름없죠? 당연이죠. 와. 조금 향이 세요. 향이? 예. 아. 예. 딴 데 먹으면 좀 밋밋하거나 아니면 좀 한국식에 맞춰져 있는데 여기는 향이 좀 이제 태국 분이 하시다 보니까 향을 좀 세게 하다 보니까 이제 향 코에서 약간 올라오는 향이 되게 세요. 와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아, 좋아요. 되게 활기차고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바닷바람을 쐬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요리랑 또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러 이 자리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킹 야시장의 개장 시간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여수 수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요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흥겨운 바이킹 야시장 덕분에 여수 수산시장 상인들도 어깨춤을 찰러. 시장에 사람들 발길이 이어지는 것만큼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아, 수산시장이 건강해서 막 축제 분위기예요. 예, 제가 지금 장사 나온 지가 20년 됐는데 오늘같이 그냥 시끄럽고 재밌고 손님 많고 그런 적이 처음이에요, 진짜로. 예. 좋지요. 사람들도 많고 복적복적하고 해도 많이 뜨고 장사도 잘하고. 매일 밤 여수를 축제장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장소. 여수 해양공원 안에 터를 잡은 17개의 포차들. 이름하여 낭만포차입니다. 문을 연 지 한 달여 만에 여수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발도장 콕 찍게 만든 마력의 공간. 밤바다의 낭만에 입맛 사로잡는 맛까지. 17개의 부스들마다 각양각색, 개성만점 요리들이 넘쳐납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분주하세요? 네, 바쁩니다. 지금 정신없습니다. 아, 근데 메뉴가 맞나 봐요? 네, 우리 이거 중국, 전통 중국 요리라 양고기 볶음, 건두부 볶음, 마파두부요. 예, 우리 더욱 네. 중국인 요리사의 불쇼까지. 그리고 뭐 닭가슴살 튀김도 중국 그 자연이란 소스를 이렇게 해서 하니까 손님들 좋아합니다. 하루 매출은 어떻게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뭐 한 우리는 가격이 너무 저렴해갖고 그래도 한 150? 네. 이게 1인분에 얼마씩 나가는 건데요? 6,000원짜리부터 제일 비싸봤자 지금 15,000원입니다. 6,000원에서 제일 비싸봤자 15,000원이면 네. 하루 매출이 150만원이래요. 네. 와. 우리 여기 손님 무지무지 많아요. 자리도 없습니다. 장수에서 나오는 토장 컨벅돼지하고 낙지, 해물엔 낙지, 그 다음에 키조개 감자, 그리고 묵은지하고 각종 야채가 어우러진 해물사발. 3만원입니다. 저희는 이제 여수 특산물이 이제 갓김치니까 이제 모든 요리를 이제 갓김치랑 접목시켜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내가지고 이제 오코노미야끼랑 갓싸마비랑 이제 김밥까지 이제 갓김치를 넣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두 청년의 야심작 갓 오코노미야끼. 아, 이거랑 같이요. 여수 대표 주자인 갓과 일본 대표 주자인 오코노미야끼의 이색적인 만남. 과연 그 맛은? 이렇게 맛있는 거 매일 드시는가 봐요? 너무 질려가지고 못 먹겠습니다. 실험하느라 너무 많이 먹어요. 저 가지고 갈게요. 많이 팔고 계세요. 자타공인 여수 밤바다의 야경과 함께 즐길 수 있으니 분위기에 취하고 맛에 취하고 여행 온 기분이 최대로. 이 정도면 여름 여행 코스로 강력 추천할 만하겠죠? 네, 우리가 포장마차 하면 서민들이 먹는 술자녀 그 장소잖아요. 모든 그 포차 운영자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포장마차를 하면서 여수의 이미지를 갖다가 그 향상시키려면은 술값도 좀 싸고 음식도 좀 싸고 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여수 가니까 음식도 맛있고 싸고 해서 여수에서 참 추억을 남기고 싶은. 이렇게 포장마차 있는 것도 좀 운치가 있고 바다가 보이니까 또 같이 먹는 맛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잖아. 처음 왔죠? 여수 밤바다로 오세요! 여수의 낭만과 맛을 그대에게 전하노니 오세요. 와서 즐기세요. 여수 밤바다를 만나는 특별한 기회.
낭만 포차와 바이킹 야시장이 여러분의 여름밤을 맛있고 멋있게 채워드릴게요. 네, 북적북적 활기 넘치는 모습 보니까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마침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밤에 가족들과 손 꼭 잡고 다녀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목포로 가볼 텐데요. 최소리 아나운서 혹시 도시락 좋아하시죠? 아, 사실 제가 라디오 네. 진행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이랑 겹쳐있어서 편의점 도시락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요즘에 편의점 도시락 정말 잘 나와서요. 선택하는, 고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렇죠. 이 편의점 도시락부터 수제 도시락까지 도시락의 무한 변신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독특한 도시락 목포에서 만나보시죠. 아, 배고파. 촬영한다고 급하게 왔더니 배가 고프네. 오, 편의점. 여기서 머리 좀 묶고 가야겠어. 빵. 빵은 아니야. 과자. 아, 과자도 아니야, 아니야. 좀 식사답게 든든하게 먹으면서 간편한 음식. 정녕 그런 건 없는 거냐고요. 없긴 왜 없어요. 바쁘고 귀찮다고 아무거나를 외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간편함의 끝판왕 편의점 도시락부터 맛과 영양 모두를 책임지는 수제 도시락까지 매력 만점 도시락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치킨, 진수성찬, 소갈비, 김치, 제육. 하, 종류가 정말 많네. 저기요, 좀 골라주세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손님들이 주로 찾는 건 이 치킨 도시락이시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치킨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편하게 먹을 수 있을 뿐더러 데우기도 쉽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에요. 도시락 하면 아직도 김밥, 분홍 소시지에 콩자반이 들어간 옛날 도시락만 생각하셨나요? 이젠 아닙니다. 어디에나 있는 편의점에도 취향 따라 입맛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한가득. 하지만 이건 세 발의 피죠. 그 밖에도 다양한 도시락들이 넘쳐나는데요. 요즘 한창 인기 좋은 도시락 전문점. 여기 일품 불고기 도시락이요. 아, 그리고 제육삼밥 도시락이요. 일품 불고기 도시락 하나, 제육삼밥 도시락 세트 하나, 차돌박이 간장인가 도시락 있습니다. 네. 몇 년 전부터 거리에 우후죽순으로 생긴 도시락 전문점들. 요즘도 매일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는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이곳은 특별한 메뉴와 컨셉으로 사람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이지만 여전히 분주한 주방을 보면 알 수 있죠? 재빠른 손놀림과 깔끔한 포장까지 완벽합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아니, 이 시간이 좀 밥 시간이 지났는데 여길 어인 일로 찾으셨나요? 아, 일하다가 저녁 시간을 놓쳐서... 여기가 좀 다른 데랑 다르게 집밥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반찬도 푸짐하고 밥도 맛있고 해서 여기 자주 오는 편이에요. 이건 뭐 어지간한 식당 부럽지 않은 상차림. 맛과 영양은 물론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 메뉴 구성 또한 다양합니다. 이거는 명품 한정식 도시락이고요. 이건 봄 쭈꾸미 삼겹구이 도시락. 이거는 차돌박이 간장 쌈밥. 이거는 다이어트 닭가슴살 도시락. 흑마늘 당잎 도시락. 집밥이 그리운 직장인 취향 제대로 저격한 이곳의 메뉴들은 잡곡밥에 찌개, 갈비, 쌈밥까지 철마다 길러낸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해 입맛을 자극합니다. 저희는 집밥 같은 건강한 도시락으로 각각의 그 용기의 계절을 다 담아서 프리미엄 한식 도시락을 구현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수제 도시락집. 실례합니다. 여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도시락 만들어주는 곳이 맞아요? 네, 이곳이 맞습니다. 바쁜 워킹맘들의 성지. 주문한 대로, 원하는 대로 미리 말만 해놓으면 내가 꿈꾸는 완벽한 도시락을 만들어주는 곳. 이곳이 바로 수제 도시락집입니다. 맞춤형 도시락이니만큼 절대 미리 만들어 놓을 순 없겠죠? 주문이 들어오면 당일 새벽에 재료를 준비해 그날 배달하는 것이 원칙. 온기가 채 사라지지 않는 스피드와 신선함, 예쁜 디자인은 보너스입니다. 수제 도시락만의 장점 있을 것 같거든요. 특별한 재료로 1대1, 그분만의 원하는 도시락을 만들어드린다는 거죠.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묵은지 오리 훈제롤인데요. 새댁 최유랑 리포터, 신기한 음식에 유심히 관찰해봅니다. 개운하게 김치는 먹어야겠고 냄새나 흘릴 걱정은 않고 싶은 분들을 위한 안성맞춤 메뉴죠. 이렇게 손끝마다 야무진 수제 도시락집의 주인공은 처음엔 그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음식 플레이팅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주부였는데요. 지금은 줄 서 있는 각종 요리 자격증들만큼 예약 손님들도 줄을 서는 대박 도시락집의 주인공이 됐다고. 금세 뚝딱 하고 만드셨는데 요렇게 정말 그림 같은 도시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도 도시락 만들 때 요거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라는 팁이 있을까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도 도시락은 예쁘게 만들면 색감 같아요, 색감. 그냥 집에 있는 흔하게 있는 방울토마토 같은 거 하나만 그냥 만들고 방울토마토 한두 개만 올려주셔도 도시락이 훨씬 더 화려해 보일 거예요. 최유랑 리포터의 도시락 찾아 산만리. 이제 마지막 장소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단아한 모습으로 도시락을 만들고 있는 사장님 옆엔 아니 이게 웬 잔치상? 흡사 뷔페를 떠올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게 전부 도시락이라고요? 아니 저는 도시락이라고 알고 제가 이 집을 방문했거든요. 근데 무슨 잔치 열렸나요? 네, 여기도 수제 도시락 집 맞습니다. 혹시 요거 정말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1인분 도시락만 만들어 판다는 편견은 저 멀리. 이젠 파티나 집들이, 돌잔치까지 음식이 많이 필요한 곳에도 수제 도시락이 출동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도시락도 따로 마련돼 있을 정도라고요. 혹시 요거 주먹밥 맞아요? 공기알 같아요. 네, 이거는 저희 키즈 도시락으로 아이들 이제 좋아하는 김밥이랑 주먹밥, 유부초밥 한 마리 구성으로 아이들 소풍 때 주로 주문해서 먹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며 누구보다 엄마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된 주인공은 건강하면서도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은 도시락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수제 도시락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맞벌이 엄마들이 이렇게 도시락 준비하면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마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제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바쁜 현대인들의 허기진 마음과 뱃속을 달래주는 도시락. 이제는 한 끼 식사는 물론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멋진 추억까지 선물해줍니다. 계속 보다 보니 갑자기 허기가 느껴지신다고요?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은 한 도시락 하실래요? 방송 전국 시대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1분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덥겠는데요. 25도에서 높은 곳은 28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엔 한여름 더위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말엔 구름량 늘면서 낮 기온이 3, 4도가량 낮아지겠고요. 일요일엔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비 소식은 없으니까 가벼운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대학 캠퍼스의 낭만 하면 또 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다들 축제를 즐기는데 푹 빠져있는 사이에 한편으로는 축제를 준비하느라 연연없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무대 뒤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특별한 청년 기획단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젊은이의 배기와 열정으로 가득 찬 곳, 바로 이것은 대학교입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이 젊음의 스멜. 행복해 너무 좋아. 이곳 대학에 왜 왔느냐? 바로 예쁜 여학생들을 만나러 온 건 아니고요. 예, 대학 문화예술단이 있다고 해서 만나러 왔습니다. 이름하여 청춘공장이라고 하는데요. 청춘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닐까 싶은데 그 청춘들 만나러 가보시겠습니까? 청춘이여, 내게 오라! 우리에게 청춘이란? 귀가 많은 세상. 청춘들이 모인 대학에는 흥이 넘칩니다. 자신들의 끼와 재능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청춘. 허나 청춘이 무대 위에만 있진 않습니다. 무대 밑에서 청춘을 펼치는 이들이 있으니 우리는 바로 대학문화예술단입니다.
청춘을 찾아 도착한 대학교 한 건물 안에서 회의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조사해가지고 거기서 진행팀 나누고 연출팀 나눠서 그 진행하고 사회자도 그 같은. 이들이 바로 대학 공연에 청춘을 바친 대학 문화 예술단 청춘 공장입니다. 3년 전 공연 기획자의 꿈을 가진 학생들이 꾸린 청춘 공장. 공부하느라 바쁠 법도 한데 지금까지 무려 20회가 넘는 다양한 공연을 기획해왔습니다. 문화예술 기획 홍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저희가 매월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문화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책 및 지식 공감하고 수산해양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학생들이 주도하고 기획함으로써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역할을 같이 겸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에서 섭외, 홍보까지 청춘 공장은 공연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해냅니다. 연출, 진행, 디자인 등 세분화된 역할, 그 단원이 16명에 소속된 공연팀만 해도 11팀, 제대로 된 대학문화예술단이죠. 오늘은 우리 청춘공장이 한 달 넘게 준비한 공연이 있는 날, 게다가 오늘은 청춘들의 기운이 끌어넘치는 대학축제의 날, 청춘에 청춘이 더해진 오늘, 그 중심에선 청춘공장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대 옆에서 무언가 논의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아주 진지합니다. 어떤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지, 저녁밥 뭐 먹을지 이런 거 얘기를 나누는 거 아닌지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사뭇 진지하네요. 네, 진지해요. 지금 되게 진지한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 뭐 하는 건데요? 네. 저희 지금 참가자들 오면은 명찰 나눠줘야 되고 리허설 준비해야 되는데 네. 예상치 못하게 이날 리허설 직전까지 비가 오면서 전체적인 스케줄이 뒤로 밀려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지금 급하게 다 같이 그 비상대책위원회처럼 회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학문화예술단 청춘공장 단원들에게 이런 변수쯤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공연이 기획과 홍보 정도에서 머물렀다면 오늘은 공연 진행까지 청춘 공장의 목. 단원들의 힘으로 모든 걸 준비한 만큼 이번 공연은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조명을 대체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연 준비는 청춘 공장이 잘 해내고 있는데요. 어디 도울 일 없나. 아, 가장 중요한 공연 홍보? 양성화 리포터. 자, 이제 오늘 공연을 시작하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홍보입니다. 네, 그렇죠. 홍보를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홍보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도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무대 앞으로 모이게 해야 되는데 네.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십니까? 아,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지금 온 사람들이 다 주말을 준비하러 오신 분들이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저도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홍보 특공대 양성화 리포터도 일일 단원으로 힘 좀 써주세요. 이제 가가지고 무조건 나와주는 게 저 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막무가내 전략을 한번 막무가내 전략 한번 가보겠다. 아, 미모 전략 어떻습니까? 미모 전략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양성화 리포터의 미모를 앞세워 막무가내 전략으로 들어간 주막. 이 주막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지만 예. 무대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니까 예. 중간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무대로 오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거의 강압당한 표정이신데요. 여기 보세요. 여수 시민이 되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대를 더 보러 오시면 예. 더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공연으로 더 행복해질 예. 사람은 머리 위로 동그라미. 오케이 좋구나. 오케이 좋구나. 다 오겠구나. 그렇게 양성화 리포터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무대에서는 본격적으로 리허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팀 한 팀 무대 위에 올라 음향부터 조명 그리고 효과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시간. 완벽한 공연을 위해 참가자의 말 한마디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청춘을 더 빛내주기 위해 노력하는 청춘 공장. 모든 준비를 청춘 공장이 다 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기술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어떤 식으로 조명이 진행됩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의 축제다 보니까 학생들이 돋보일 수 있도록 뭐 최대한 밝은 빛이나 노래에 맞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청춘 공장의 노력에 전문가들의 도움이 살짝 더해져 완벽한 공연을 준비해갑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시작된 본 공연.
오랫동안 준비해온 공연을 관객들 앞에 선보이는 이 시간이 가장 설레는데요. 설레는 마음만큼 청춘 공장도 더욱 바빠집니다. 사회자들 멘트 정리하랴, 참가자들 챙기랴, 무대 점검하랴, 끊임없이 움직이는 청춘 공장 단원들. 아니 이제 공연 무대 벌써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 뭐 아직도 뭘 체크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네, 뭐 이렇게 바빠요. 저희가 물론 진행도 하지만 이번 공연을 통해서 아쉬운 것들을 계속 적어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어요. 이때 구원 사회자로 등판하는 양성화 리포터. 이상이 아니라 요요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네. 현란하다 현란해. 빙글빙글 공연의 재미를 더해주는 수준 높은 참가자들과 양성화 리포터의 화려한 입담으로 무대 위의 분위기는 올라와서 돌리고 새끼고 올라가 많은데 나 앞에 나가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여자친구는? 너무 잘하셔서 기죽어요. 아 제가요? 저는 오늘 아르바이트 왔습니다. 아르바이트 왔고 기획하고 연출까지 하느라 바빴을 텐데 우리 사회자들 정말 잘했다고요. 외모? 외모였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보인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라 걱정도 했지만요. 걱정과는 다르게 이곳 저곳에서 즐기고 있는 관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웃음 속에서 잘 진행되는 공연. 이 맛에 공연 기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대 위에서 청춘을 뽐내지는 못하지만 무대 밑에서 더 멋진 청춘을 보내는 청춘 공장.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청춘의 열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당신들은 앞으로 대학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예술 기획자가 될 겁니다. 네, 청춘을 완성하는 청춘 공장 이름이 참 독특해서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기획단이 되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는 어떤 공연과 전시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금요일에 우아한 만남이죠. 문화인 함께 하시죠. 아르스노바 남성합창단의 제7회 정기연주회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에울마루에서 열립니다. 아르스노바는 여수 지역의 음악가들과 다양한 연령층, 지역, 직업군을 가진 남성들로 구성된 남성합창단인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남성의 다이나믹하고 감미로운 화음을 경험할 수 있는 곡들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성가대 지휘자 또는 솔리스트 제 경우에도 거의 뭐 평생 동안 성가대 대원으로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합창을 굉장히 좋아하는 단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좀 끈끈한 정도 있고요. 그런 게 저희들이 유지되어 온 동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10주년까지 오면서 정기연주 했던 곡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보기에 아주 좋은 곡들, 그런 곡들을 선별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곡들 몇 곡 더 추가해서 레퍼토리를 짰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첫 번째 스테이지 곡들은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무반주 합창곡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곡가 에릭 위테커가 작곡한 룩스 아우룸꾸에란 곡인데요. 그 곡은 8성부 무반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을 테너1, 테너2, 베이스1, 베이스2 나누고 거기서 또 파트를 또 나눠서 8성부로 나눈 그런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곡입니다. 인생의 꿈과 노래를 하는 따스한 남성의 울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에울마루에서 그 따스한 울림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국립 오페라단의 세빌리아 이발사 오페라 공연이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세빌리아 이발사 공연은 아름다운 처녀 로지나와 알마비바 백자의 사랑을 방해하는 나이든 의사 바르톨로의 이야기를 그린 오페라죠. 원작자 보마르셰의 스토리와 희극 오페라의 대표 주자인 작곡가 로시니가 만나 어우러진 세빌리아 이발사.
섬세한 음악 속에 풍자 요소가 더해져 오페라가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공연입니다. 게다가 이번 공연은 기존의 2시간 30분의 공연을 인터미션 없이 100분 분량으로 구성했는데요.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겠나요? 국내 최정상의 제작진과 오페라 가수들이 모인 세빌리아 이발사는 다음 주 금요일에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작가 박진희 개인전이 이번 달 21일까지 갤러리 린에서 진행됩니다. 박진희 작가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예술활동을 하는 한국화 작가인데요. 현대적 감각의 장점인 그녀는 선이나 색채 그리고 재료를 이용한 질감 표현을 통해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짜투리 천들이 집에 많이 있어가지고 삼베, 모시, 마 이런 것들로 밑작업 한 다음에 그 천 느낌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제소로 반입체로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색깔을 좀 더 강하게 쓰려고 이제 한국화 물감에서 알료라고 있거든요. 알료하고 또 단청에 칠하는 물감 그걸 위에다가 올려보니까 굉장히 천과 잘 어울려지는 걸 보고 이번 전시에선 삼베나 마, 모시를 오려 붙이고 덧칠하는 독특한 질감을 활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고 하죠. 고운 빛깔을 그려내고 있는 박진희 작가의 개인전, 21일까지 갤러리 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뭐 합창 공연에서 오페라 전시회까지 정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이 참 다양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공연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엔 금요일에 건강한 만남이죠. 태권도로 건강 챙겨보시죠. 안녕하세요. 태권도 전도사 황보선 사범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5,6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1위가 가족이고 2위는 건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설문조사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학생 건강 체력평가 팝스 분석 보고를 보면 건강관리가 잘 되고 있는 1에서 3등급까지의 학생은 감소하고 있고 건강상 관리가 필요한 4등급에서 5등급의 집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년기에 아이들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가족과 함께 할 시간도 자신과의 건강을 위해 운동할 시간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장비는 호흡기능 평가를 통해 건강 및 운동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체격과 성별 등 동일 연령대의 조건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이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건강 체력 평가의 기준 중 하나인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하지 않거나 흡연 중이라면 자녀와 함께 건강을 지키는 심폐지구력이 향상이 되는 운동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분당 30회의 속도로 박스를 오르내리고 난 뒤 맥박수를 세어볼까요? 심박수의 평가를 통해 건강의 지표 중 하나인 심폐지구력 평가와 관리가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꼭 박스나 계단 오르기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악마의 운동이라고 불리는 버피 테스트와 응용 동작으로 자녀와 함께 심폐지구력을 키워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태권도장에서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가정에서도 실천해보세요.
요즘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가 많이 성숙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아마 이곳이 생기면서부터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광양만권 문화예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여수 예울마루인데요. 얼마 전에 또 이 예울마루와 관련된 2차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울마루의 역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찬 이야기해 주실 두 분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먼저 GS칼텍스 예울마루의 이승필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분 모셔봤는데요. 여수 참여연대 이명찬 대표께서도 함께해 주셨나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예울마루가 개관돼서 운영이 된 지 올해로 4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예울마루에서 많은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졌었는데 관장님 이거 다 기억하시나요? 네, 참 많은 공연 전시 있었는데요. 예울마루 찾아주신 관객 수만 해도 공연 쪽이 한 32만 명. 전시가 13만 명, 총 45만 명이 찾아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가까이 순천, 광양, 또 광주에서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요. 또 문화 나눔 역시 한 만 명 정도의 좌석 나눔과 또 티켓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화면으로 나가고 있지만은 굉장히 좀 아름답게 구성된 공간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운영하시면서 뿌듯했던 순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언뜻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하나는 세계 박람회 기간 중에도 그랬지만 많은 그 국내외 관객들이 저희 예울마루 공연장과 또 전시 공간을 가득 채워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예울마루 개관해서 운영한 지 한 2년여 지난 시점에 우리 네. 여수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기업 설문조사, 호감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GS칼텍스가 74.8%로 2위 기업이 13.8%였는데 한 5배 네. 이상 높게 시민들이 평가해 주셨을 때 참 네. 보람을 있는 순간으로 이렇게 기억이 됐습니다. 뿌듯하셨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예울마루가 여수는 물론이고 광양만권의 어떤 그 문화예술의 삶의 질을 높였다는 데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실 텐데요.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희들이 여수 세계박람회에 맞춰 가지고 우리 예울마루가 개관이 됐는데요. 네.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아주 환영을 하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국내외 그 유명 그 문화예술들을 저희들이 접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고 앞으로도 우리 예울마루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네. 네. 하지만 그 정착하는 과정 순조롭지만은 않았는데요. 바로 예울마루 조성 2단계의 사업이었죠. 장도 개발 문제였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네, 장도 개발 문제가 지금 이제 그 시행이 곧 될 터인데요. 네. 저희 그 시민단체와 일부 소통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오해가 풀렸는데요. 저희들의 모든 요구사항이 반영이 된 결과라고 생각이 돼서 장도 개발도 또 하루속히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관장님, 장도 개발은 현재 어떤 단계까지 와 있나요? 예, 장도 개발은 이렇게 마스터 플랜이 2009년도에 이렇게 세워졌었습니다. 네. 예울마루 1단계 막맞이역과 2단계 장도 사업에 대한 기본 설계가 그때 이루어졌었고 상세 설계는 국내 대표 건축사인 창조건축이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제 지자체의 그 재정 상황이나 또 세계박람회 준비하는 과정 등으로 인해서 장도의 부지 매입은 2015년에야 완성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 이주도 그때에서 끝났고요. 네. 그런 시점에서 마스터 플랜 초기 세웠을 때에 비하면 약 7년여 시간들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장도 마스터 플랜 재검토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웅천 지역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문화예술계나 또 시민들의 그 요구사항도 좀 변화가 있었던 점들을 체크했고요.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지난 4월 29일 이렇게 장도 마스터 플랜 재검토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거쳤습니다. 이제 네.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 착공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우리 시민들에게 완공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애초에 그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했던 부분과 조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아니요. 다소 좀 잘못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된 측면이 있는데요. 네.
7년 전에 세웠던 도미니크 페로의 마스터 플랜의 기본 컨셉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네.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몇 가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그 니즈를 반영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이 됐습니다. 네. 이를테면 미술계에서 전시 공간에 좀 더 확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니즈를 반영해서 이렇게 글래스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컨셉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메탈 스크린을 글래스 아트리움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더 전시 공간이 유연해지고 넓어지는 효과가 있었고요. 또 아뜰리에도 내부에 그 거주하는 작가들이 더 편의 시점들을 편리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이 됐고, 특히 또 장도까지의 접근로인 석축교가 현재 있는데 그 석축교는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원래는 제거되도록 돼 있었는데 네. 그런 많은 분들의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통수 기능을 보완해서 유지하면서 또 24시간 진입이 돼야 되니까 그 옆으로 보행 중심의 보행기를 신설하는 것으로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섬세하게 보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설계 변경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었거든요. 대표님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좀 그 초기에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여수시와 예울마루가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 지역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울마루가 1단계, 2단계 공사가 빨리 완성이 돼서 저희들에게 보다 더 좋은 시설을 제공해 주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계획을 보니까 저희들이 시민단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남 동부권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앞으로 그 환경 훼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또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시설을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네. 장도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시민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원장님? 예, 지금 현재 에얼마루의 이제 운영의 문제도 지난 5월 달 정기시 정기의회에서 잘 정리가 돼서요. 시와 저희 GS 칼텍스 재단이 함께 협력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열린 공간으로 운영이 될 것인데요. 장도는 더더구나 공간 자체가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공원으로서 힐링 아트 아일랜드로서의 그런 컨셉들이 더 잘 발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더 많이 전시든 공연이든 또는 페스티벌이든 이렇게 참여하는 형태로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저희도 생각들을 많이 연구 검토들을 하고 있고요. 향후 그렇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대표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들은 지금 보니까 최종 보고서를 봤더니요, 저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다만 이 장도가 그 여수 세계 박람회 활성화 즉 그 성공 측면에서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여수 세계 박람회가 끝난 지 4년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그 사후 활용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한 여수의 한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 장도 개발 그다음에 우리 예울마루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기부 채널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수시와 좀 이견차가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최근에 결론이 났죠,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회에서 기부 채널 의결이 최종 승인이 났고요. 그동안 저희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억씩 총 1000억을 출연해서 지역사회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게 저희 GS 칼텍스의 초기 그 시민과의 약속이었는데요. 그동안 충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왔고 이제 남은 부분이 장도였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운영의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서로 지역사회와 또 지자체 그리고 저희 회사가 잘 협력하고 협의해서 많은 그 협의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부 체납이 되면 시설은 여수시 소유 또 국가 시설이 되니까요. 시에서 시설 관리비와 시설 관리 인력비는 부담을 하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관련된 인력 비용은 저희 GS 칼텍스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서로 그렇게 분담해서 열마루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이제 세팅이 된 셈입니다. 네. 네. 사실 여울마루와 관련해서 여수시가 가장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 재정적인 부담 문제였거든요. 대표님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정적인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우리 여수시는 앞으로 지금 아직 그 현재까지는 기부 체납이 아직 안 된 상태거든요.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부서가 제출이 되면은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될 터인데 우리 여수시 입장에서는 그 기부 체납의 내용이나 그 재산을 좀 꼼꼼히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그 기업의 활동 중에 하나는 사회공헌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사회공헌을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높아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GS가 그러한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GS칼텍스가 지속적으로 이제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공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 바라고요. 또 이게 한 좋은 사례가 되어서 다른 기업도 그 제2, 제3의 GS칼텍스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그 애월마루가 여수의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길 기대해 보겠는데요. 그렇다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특별히 애월마루 관련해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저희들은 있습니까? 이제 그 애월마루 이제 그 내년에 그 8월 중에 그 완성이 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의 훼손 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개발하는 가운데 환경 훼손 문제를 좀 신경 써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예울마루가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시민하고 소통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도 발전을 위해서도 저희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소통 부재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여수 시민들의 바람이었던 장도 개발이 결정되면서 이제 GS칼텍스 예울마루는요, 여수의 문화예술의 완벽한 장으로 거듭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임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장도 개발은 기본적으로 오히려 원형을 유지하고 복원하는 그런 환경적 컨셉을 메인 컨셉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측면에서도 그렇게 친환경적인 개발하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요.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형태가 되고 기본적으로 애월마루 전체에 시민들이 언제나 더 오고 싶은 희망의 공간 또 오면 행복한 행복의 공간 그리고 다녀가면 마음이든 몸이든 힐링이 일어난 힐링의 공간이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공연과 전시에 찾아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장도 개발도 순조롭게 마무리가 돼서 예울마루가 추구하는 분야죠. 문화예술 분야의 너울이 더욱더 크게 넘실되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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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립도서관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5개월 동안 시립도서관 도서회원증을 소지한 여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희망도서 대출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시민이 읽고 싶은 책을 서점에서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여수 지역에 지정된 4개 서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은 인터넷 접수하시거나 서점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고흥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주말을 이용해 DVD 영화를 무료 상영합니다. 영화 관람을 원하는 유아 또 가족 어린이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공청소년 문화의 집 4층 다목적 홀로 가시면 되겠네요. 선착순으로 관람권을 배부한다고 하니까요. 서두르셔서 즐거운 관람하시기 바라고요. 영화 상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흥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정보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